제9회 국룡상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정 선수와 위즈윈 선수의 대국을 주로 보고 있었는데요.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수순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네, 초반에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수순이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네, 붙이고 젖히는 곳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의 수순이 아직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수순 진행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먼저 첫 수부터 이 지난 2시간 동안의 수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반 진행은 좀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얼마 전에 벌어졌던 대국과 동일한 진행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예상을 하고 진행을 시켰고요. 오카게베 결승전에서의 초반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최정 선수가 여기서 비틀어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즈윙 선수가 좀 더 좋은 수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날일자를 두면서 비껴갔고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이 늘고 두 칸을 씌우고 붙이고 젖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흙이 젖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부가 끝났었는데 네. 네, 이후의 수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 이 붙이고 젖히고 나서의 이후 수순도 좀 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다 보니까 이 초반에는 유리하게 좀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 2시간 후부터는 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릴 거란 말이죠. 네, 지금부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서 시간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자, 붙이고 젖히고 나서의 수순입니다. 실전 대국 진행 함께 하시죠. 최정 선수와 위즈윙 선수의 16강전입니다. 치받았어요. 글쎄요. 치받는 것은 백이 한점 쪽을 끊던지 단수를 쳐서 좋은 진행이 잘 안 보였거든요. 저희는 주로 젖히는 진행을 많이 봤었는데요. 네, 그렇죠. 백이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젖혔을 때 흙이 끊는 것은 단수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다면은 백이 이돌과 이돌을 따로 안정을 시키는 순간 흙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흙이 치받는 순간 그 진행이 거의 될 것 같거든요. 흙이 저쪽한다면은 백을 잡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집도 계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전혀 다른 변화가 그려지겠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바깥쪽으로 돌파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백돌에 대한 뚜렷한 공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흙이 좀 불만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최정 선수도 잡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후에 뚜렷한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이 아직까지는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한 점을 버리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 쳐서 한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이 한 점을 따내고 늘고 한 칸을 띄었을 때 이런 쪽을 붙이는 것들이 좀 듣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를 씌워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씌운다면 백은 그냥 입구자 교환을 하고 바깥쪽을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사는 진행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실리를 포기하고 지금의 진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얻는 게 없다면은 아무래도 좀 싱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얻는다면은 이 하변 좌하 쪽에서 얻는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흑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곳을 늘고 씌워서 이쪽 부근을 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나 어떻게든 좀 튼튼하게 막을 수 있으면은 이 진행은 흙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잘안 된다면 이 백돌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하변 쪽이 터지거나요. 그둘 중에 하나라도 백이 가능하다면은 아무래도 흙이 좀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늘어가는 한수고요. 백은 하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네.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흙도 일단은 씌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씌우게 된다면 백은 탈출하려면 이쪽에 입구자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흑은 날일자로 두는 것은 이쪽을 밀려서 이거는 좋은 형태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둔다면은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붙였을 때 느는 것은 이쪽을 하나 붙이고 끼우고 단수 치는 교환까지는 선수니까 이쪽을 끊는 것은 지금은 백이 불가능하죠. 이러고 여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민다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의 교환들이 백의 입장에선 좀 불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흙이 씌웠을 때 그냥 이쪽을 입구자를 두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굳이 이쪽을 나가서 이 하변 쪽이 닫히는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사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사는 게 주위를 보면은 더 냉정한 선택일 수 있겠네요. 네, 막상 살아준다면 흙이 중앙 쪽을 돌파는 했지만 그다지 한게 없거든요. 최정 선수가 백돌들을 씌워갔습니다.
크게 압박을 해 가는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자리죠. 그 자리는 베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이긴 한데, 흙이 입구자로 붙였을 때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곳을 입구자를 붙인다면은 젖히는 것은 하나 끼우고 밀어서 단수를 치고 호구 칠때 흙이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쪽을 끊더라도 이건 오히려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끊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 채워지는 형태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쪽을 붙였을 때 백은 이곳을 잇던지 아니면 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점을 따내고 이을 때이 안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면은 백은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쪽을 붙였을 때좀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그냥 세 점은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이 세점 쪽을 잡는 게 남아 있어요. 네, 물론 흙도 당장 이쪽 부근에 붙이는 수를 결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백이 여기를 끊어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쪽에 끊는 것을 선수로 교환하는 것은 네, 백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위징 선수가 형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입구자로 째고 나오는 게뭐 당연한 일감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글쎄요. 그냥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직 이 형태에 대해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흘러가는 진행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흙이 뭔가 좀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죠. 자연스럽게 백을 좀 몰아내고 붙이는 행마도 자연스럽게 또 나오고요. 네, 이거 갇히면 안에서 살 수는 있는 형태인가요? 백은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일단 하변에 한 점을 빵 따냄을 하고 살기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젖힌 이상에는 흙은 이쪽을 끼우고 밀어서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백이 이쪽에 입구자를 두고 이곳을 두고 늘면 아니면 그냥 여기를 막더라도 백이 거의 살것 같기는 하네요.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붙여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백이 살았어요. 그러면 백도 흙이 끼웠을 때 맞고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여기를 끼우고 한 점을 따내고 입구자를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흙이 막고 백이 쉽게 사는 형태가 된다면은 오히려 여기를 막는 게 흙이 악수일 수가 있어요.
뭐 차라리 이쪽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하면서 이득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근을 붙여서 베개 바깥쪽을 탈출을 할때뭐 여기를 끊던지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여기를 중앙 쪽을 막고 이 백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백돌이 살아간다면은 흙이 집으로 전혀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 하변 쪽의 백 모양만 깔끔해지죠. 서로 막아가는 수까지 예상이 되고요. 이제 백은 갇혔다고 볼수 있겠고요. 흙도 일단 백돌을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따내고 백돌이 쉽게 사는 형태가 된다면은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도 두고 상변 쪽에도 백이 계속해서 미는 것을 교환을 했죠. 거의 뭐 알맹이만 다 빼먹은 것 같은데요. 흙이 남는 네. 게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바둑 둘 때는 좀 돌의 효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형태만 본다면 흙이 이렇게 막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백이 살면은 도대체 흙이 왜 막았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좀 허무해지네요. 네, 허무하죠. 그렇다면 흙은 백을 최대한 괴로워서 뭔가 좀 얻는 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백이 쉽게 살아간다면은 그냥 세 점을 잡았을 때보다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 점을 잡는 게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세 점을 잡으면 흙이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안쪽에 백돌을 좀더 괴롭혀야 합니다. 네, 정말 어떤 형태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인공지능끼리도 그 형태를 보고 백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흙이 좋다고 하는 인공지능도 있는데 네.
네,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요. 최정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저세 점을 잡았다면 흑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최정 선수는 그 진행이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지금의 선택을 했고요. 지금의 선택으로 바둑은 좀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위주잉 선수도 냉정하게 안에서 사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람이 실전 심리상 너무 쌈짓뜨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진행은 두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쌈짓뜨고 살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대국자 입장에서는 돌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이 페이스로 가다가는 위주잉 선수는 한 백수 이전에 초읽기에 몰릴 것 같아요. 지금 1시 반부터 대국이 시작됐으니까 곧 있으면 3시간이 되거든요. 아무리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지만 지금의 속도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한 40분 정도 남았을 때 위주잉 선수가 초읽기의 확률이 지금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 정도라면 시간 공격하기에는 충분한데요. 그러게요. 네, 사실 속기를 잘 두는 기사들이 1시간 대국을 굉장히 잘 둡니다. 초반에 진행을 빨리빨리 하다가 상대가 초읽기 몰릴 때쯤에 보통 그런 기사들이 한 4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상대는 초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그렇죠. 중반, 중후반쯤 되면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변화들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럴 때 제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건 엄청난 거겠죠. 네, 엄청난 거죠. 또 이렇게 긴 시간, 제한 시간을 갖고 있다가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1분 초읽기도 30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던데요. 네, 1분 초읽기가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처음에 30초나 40초로 바둑을 시작하는 것보다 네. 시간이 많았다가 1분 초읽기에 몰리는 게 오히려 좀더 짧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위진 선수가 장구를 멈췄습니다.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흙이 밖에 되면은 그냥 안에서 깔끔하게 살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런데 하변 흙한 점을 잡아두는 교환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교환은 굳이 해둘 필요는 없긴 합니다.
끊어서 활용을 해두나요? 이거는 왜요? 한 점을 따내고 단수 치는 데까지는 좀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를 받는 순간 이쪽을 두면은 어차피 이 백돌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이쪽이나 이곳으로 설마 이 수를 결행을 합니까? 네, 저희는 막 이렇게 잡으러 간다는 네, 그 말을 거의 담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 담그러 가는 건가요? 네, 이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충분히 지금 진행으로는 가능한 변화인 거죠? 근데 그쪽을 끄는 이상에는 결행을 할것 같기도 해요. 이곳을 잇고 그냥 빠지고 네. 이곳까지 아예 교환을 하고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은 입구자를 둬서 일단 백의 한눈에 사는 수까지는 잘안 보이거든요. 여기를 호구를 치던지 입구자를 두고 호구를 친다면은 글쎄 잘 잡히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 최정 선수의 의도는 잡으러 갈 생각이 없다면은 이 화면조의 끊는 교환이 악수기 때문에 아마 결행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곳에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막으면 이렇게 파워하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둬야 될것 같고 네, 아마 이런 식의 진행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좀더 크게 백돌을 노려가는 방법을 생각 중이었군요. 하변 쪽에는 약간이라도 악수 교환을 하더라도 백돌을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하변 쪽에 이득을 봤기 때문에 좌변 쪽에 어느 정도 손실은 지금은 충분히 안을 수가 있죠. 이제 백돌을 조여갈 수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흙의 시작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쪽이 될지 아니면은 이쪽이 될지.
이쪽을 선택하는 거는 그나마 좀 안전한 선택이 되겠고, 네.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 백도를 완전히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는 못들것 같아요. 그냥 한이 정도를 두면서 아, 만족인가요?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타협을 생각을 하면서 둘것 같은데, 이곳을 두는 순간 그냥 여기를 있더라도 이 백돌이 잘 잡힐까요? 이렇게 하고 젖혀야 되는데, 네. 이곳을 두고 이쪽을 둡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기어 나오면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젖혀서 막는 게잘안 되죠. 그러면 나가야 되고 단수 치고 한 칸을 뛰면은 이 백돌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순하게 호구 치고 있는 순간 살아있죠. 흙이 이쪽을 찌르고 두는 것은 오히려 한 집을 내고 한 칸을 뛰는 순간 너무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흙은 이쪽에 교환까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호구 쳤을 때 젖히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이쪽을 잇는다든지 그냥 한 칸을 뛰면 이 백돌은 거의 살아있네요. 그러면 다 잡으러 가는 진행은 하기 좀 무리겠네요. 네, 다 잡으러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득을 볼지 아니면 백도를 모두 잡으러 갈지 최정 선수의 선택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16강전입니다.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흙이 몰아붙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형세 자체는 약간이라도 백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 잡으러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만 이득을 보느냐 선택인데요. 지금 하변 쪽에 교환을 하고 그쪽을 받았네요. 네. 이건 또 다른 수인데요. 하변 쪽에 교환을 한 이상에는 뭔가 칼을 뽑아 들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거기를 그냥 받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백은 여기를 호구 쳐서 버티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흙돌이 완벽하게 좀 살아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연결이 돼 있다면은 네. 안쪽에서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쪽을 끊고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먼저 선수를 당하고 이 흙돌이 차단이 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흙돌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에 입구자를 두는 순간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백이 사는 순간 역으로 흙이 위험해질 수도 있군요. 네, 어찌됐던 입구자를 뒀을 때 바로 막더라도 백은 아마 이 자리를 뒀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하변 쪽에 끊는 교환이 오히려 좀 악수가 되겠죠. 하변 교환이 없어도 백이 단수로 연결해가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백돌들도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던 흙은 이쪽을 그냥 붙이고 쌍립을 쓰면서 백의 안형을 파워를 하고요.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이두점 쪽을 제압을 하면서 장기전을 노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찌됐던 흙은 두 점을 잡으면서 실리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아마 긴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타협의 방향으로 돌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살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백이 이쪽을 밀어서 살면요. 그냥 한 점을 잡고 진행을 시킨다면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받았을 때 아마 상변 쪽을 먼저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밀어간 이상에는 흙은 이런 식으로 좀 싱겁게 두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어찌됐던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쪽에 입구자에 돌이 온 순간에는 백이 치받고 끊는 것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붙여가는 수가 강력합니다. 지금 백은 이쪽을 밀어가는 게 아니라 호구를 치더라도 이 백돌이 잘 잡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찌르고 단수 쳐야 되는데 한 칸을 뛰는 순간 네, 백돌이 거의 살아 있어요. 들여다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백은 돌려치고 이곳을 이으면 흙의 형태가 너무 좋지 못하고 백은 이쪽을 두면서 폐가 네, 되는 패를 거예요. 하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자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흙이 잡으러 가기는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이제는 중앙보다는 상변의 백의 약점을 노려야겠습니다. 설마 지금 백이 손을 빼진 않겠죠? 손을 빼는 것은 단순하게 이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파워가 되면은 백돌이 이제는 정말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돌파되는 것도 집으로 이게 큰게 아닌가요? 특히 가장 강수는 이쪽을 붙인다든지 뭔가 이쪽 부근에서 백의 안형을 파워하는 게 가장 강수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흙이 깔끔하게 한눈에 잡는 수는 안 보이나요? 네, 잘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한번 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정말 끌리긴 한데요. 끌리는 만큼 떨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지금 만약 손을 뺀다면은 뭐 귀를 걸치는 건가요? 네, 손을 뺀다면 이쪽을 걸치겠고요. 단순하게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거는 백도 다시 한번 손을 빼면서 이 정도라면 백이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잡는 것도 큰데 이 상변 쪽을 키우는 것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이 손을 빼고 걸쳤을 때 흙은 여기를 붙여서 근데 이게 잘 잡힐 것 같지가 않거든요. 탄력이 워낙 많아서 일단 좀 떨리긴 한데 제가 네. 백이라면 일단 손을 빼고 우상 쪽을 걸치고 싶네요. 네. 자,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진행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위진 선수가 철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지금 꽤 장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꽤나 흘렀죠. 네, 만약에 손을 뺄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초읽기에 몰리게 된다면은 네. 최정 선수는 열심히 수읽기를 하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초읽기에 몰려 있으면은 수익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징 선수도 손뺄 생각이라면은 시간을 약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손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받아 두었습니다. 그럼 선수는 흑이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흑은 이제 상변 쪽부터 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백이 중앙을 받고 나니까 다시 5대5. 이 바둑은 승부가 길것 같습니다. 뭔가 손을 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손을 뺐어도 괜찮았을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손을 빼는 게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백의 형태가 탄력이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이쪽을 밀어서 받았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받았더라면은 손 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밀어서 받았기 때문에 백도 가능하다면은 손을 빼보고 싶었는데, 유지행 선수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좌변 쪽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막상 상변 쪽을 붙이고 돌파를 한 다음에 단수치고 그냥 한 칸을 씌워서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흙은 이쪽까지는 하나 미리 젖혀둬야 되겠네요. 네. 백이 여기를 찌르고 흙이 받을 때 끊고 빠져서 두는 것은 막상 한 칸을 뛰고 젖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백이 당장 이쪽을 결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입구자를 두면서 건너붙이는 것을 노리면서 두는 것도 가능하죠. 붙여서 두거나 당장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는 상변에 베개 형태를 좀 견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먼저 중앙 쪽을 더 마무리 짓나요? 네, 이거는 백이 받으면 단수 쳐서 계속해서 물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받았는데요. 네, 지금 흙은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한 칸을 뛰면은 가장 무난한 수고,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길 두더라도 백돌이 잘 잡히는 형태는 아니죠. 백이 이 수가 가능하다면은 흙이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손해인데요. 흙이 안 받아도 되겠죠? 네, 흙은 안 받아도 되죠. 네, 베개 입장에서 여기로 두는 게 충분히 가능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가는 수는 아직은 남아 있어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젖히고 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만약에 지금 백이 손을 빼는 게 불가능하다면 흙은 무조건 이 교환을 해야 합니다. 네. 백이 손을 뺀다면 흙이 잡으러 갈수 있는 수는 이곳밖에 없는데요. 나가면은 씌워서, 네. 막상 백도 이 안에서 사는 수는 없고 이 바깥쪽에서는 바깥쪽에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손을 빼기 꽤 골치 아픈 형태라는 건데요. 네, 만약에 흙이 이쪽을 잇고 백이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흙도 가능하다면 그 교환을 해야 되겠죠?
백이 받아야만 한다면은 이 중앙 부분의 교환을 다 정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진행인데요. 이곳을 붙이니까 또 100의 점수가 올라가네요. 100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네. 그냥 단순하게 선수 교환인 것 같은데. 아니면 무슨 다른 활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네. 아마 이런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흑돌이 왔을 때이 교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수치고 밀고 나가는 게 강력하단 얘기죠. 네, 어찌됐든 이 흑돌이 뭐 이선으로든 어떻게든 살아간다면은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치중 가면은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이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글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큰지 이쪽을 백이 두는 게 큰지 이것조차가 저는 의문이기 아, 때문에 네. 백은 이곳을 이어서 봤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봤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라면 이쪽으로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이어서 받는 것은 선수를 당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곳에 돌이 있다면은 선수 당하는 자리가 이곳과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집으로는 약간 손해더라도 이선으로 받는 게좀 안전하기는 합니다. 네. 자, 위증 선수는 꽉 이어가면서 받았습니다.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선수죠. 한 점을 움직이면서 상변을 두어 가는데요. 아까부터 두고 싶었던 자리예요. 백이 좀 가볍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붙이고 젖히고 늘어서 네. 이런 쪽을 붙였을 때 그냥 뒤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좀 간명한 처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집으로 버틴다면은 이곳을 두면서 버티는 게 집으로는 가장 버티는 건데 이 다섯 점이 문제죠. 이 다섯 점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쉬운데 자연스럽게 흙이 공격을 하면서 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서서 지켜두었고요. 흙이 한 점을 움직이니까 중앙 105점이 좀 열버졌습니다. 뭔가 위즈잉 선수가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변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백이 좀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최정 선수가 계속해서 백돌을 몰아붙인다면은 여기서 뭔가 우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을 젖혀서 처리하네요. 지금 그거는 뭔가 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쪽을 붙였을 때 나오고 젖히는 형태가 됐을 때 찝고 나서 백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선수로 끊는 게안 된다는 얘기죠. 이곳을 들여다보고 붙여서 여전히 이쪽을 찌르고 단수 치면은 백돌이 잘 잡히는 형태는 아니겠네요. 막상 버티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가 가능하다면은 이제는 이쪽 바깥쪽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여기가 패를 하면서 진행을 시킨다면은 끊는 것도 선수고요. 네. 여러모로 흙이 당장 잡으러 가는 건잘안 되네요.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 붙여서 백이 단순하게 한 점을 잡는 것은 위쪽에서 틀어 막아서요. 물론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중앙 쪽을 깔끔하게 단수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씌운다면 흙의 형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흙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은 젖히는 것과 이곳을 밀고 나오는 건데요.
젖히는 것은 끊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네. 씌우는 것과 이쪽 한 점을 제압하는 것두 가지가 거의 맛보기로 백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꼬부리는 거가 남죠? 네, 이렇게 꼬부려야 된다는 얘긴데요. 단순하게 그냥 젖혀서 진행을 시키더라도 네, 무식하게 그냥 틀어 막으면은 네. 그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중앙만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귀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제가 흑이라면 붙이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최정 선수는 가르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아마 한 칸을 뛰고 흑도 여기까지는 두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두 수를 둔다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잡아 있는 편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형태인데 지금은 흑이 뒤쪽을 둔다면은 나중에 백이 단수 쳐서 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기는 합니다. 첫 번째 접전인 중앙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우상 쪽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위지인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9회 궁용산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최정 9단과 위즈잉 6단의 16강전입니다. 이제 한 차례 접전이 마무리가 되고 우상 쪽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가 최정 선수가 날일자로 가르는 수였죠. 네, 흙이 이쪽을 날일자로 갈라 나오는 것이 마지막 착점이었죠. 백은 한 칸을 뛰고 이렇게 씌워가는 게 일감으로 떠오르기는 하는데 씌웠을 때 흙이 이쪽을 붙이나요?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두고 백도를 제압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백도 아마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나서 최대한 벌려갈 겁니다. 뛰어나오죠. 확실히 제 생각에는 흙이 날일자로 나온 것이 좀 느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붙여서 진행을 시켰더라면은 약간이라도 흙이 편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네. 백도 씌워가는 자세가 좋고 그리고 다섯 점마저 확실하게 제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붙였더라면은
바로 그 다음 한 수로 5점이 제압이 됐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한번더 받아야 잡히는군요. 네, 쉬어갑니다. 일단 5점보다는 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귀를 선수로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귀 쪽을 두고 나서 5점을 잡는 게 가장 좋고요. 단순하게 5점을 잡는 것은 백이 3-3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백의 형태가 이거는 괜찮죠. 막고 젖혀서 진행을 시키더라도 일단 백의 형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백도 이제는 5점을 살릴 거예요. 이돌이 살아가는 순간 막상 바깥쪽의 흑도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을 노리고 싶어도 단순하게 끼우기만 하더라도 일단 흑돌이 차단이 되는 형태죠. 흑돌들이 좀 엷어 보이는데요. 지금 흑은 들여다보고 5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나를자를 두는 것은 나와서 끊으면 네. 네, 어느 정도 흙이 살 수가 있죠. 만약에 백이 늘어서 두는 싸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흙은 바깥쪽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쪽만 깔끔하게 틀어 막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전혀 겁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만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백은 5점을 살릴 텐데요. 네, 백은 당연히 5점을 살리겠죠. 그러면 또 바깥쪽에 흑돌들이 엷어지고요. 어떻게든 최정 선수는 선수를 잡고 5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을 두고 입구자를 둘때 여기를 막을 생각이었더라면은, 글쎄요. 일단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백이 당연히 이 5점을 살리겠죠. 이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두터움으로 봤을 때도 이쪽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인데요.
5점은 이제 살아갔습니다. 104점을 좀 압박해 가야 될까요? 지금 흑이 가장 강수는 이쪽을 들여다보고 치받고 나와서 끊는 게 가장 강수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곳을 늘고 돌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싸움이 흑이 가능하다면은 흑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수상전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수상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단순하게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백보다는 흑이 좀더 부담이 되는 형태이긴 한데, 또 막상 결행을 하면 또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가장 무난한 수는 이 자리를 두는 게 가장, 무난한가요? 네, 무난해요. 들여다보는 것을 노리면서 백이 이쪽 부근을 받는다면 한 칸을 씌우면서 압박을 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날일자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한 수법이고 아까처럼 끊어가는 게 가장 강력한 수법이 되겠네요. 한 차례 느슨한 수가 나온 만큼 이제는 좀더 타이트한 수들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기가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집으로 본다면은 어느 쪽이 집이 더 많을까요? 지금은 5점이 살아간 만큼 집만 놓고 본다면 백이 많죠. 백은 확정가가 이쪽이 5, 8, 10, 13집 정도. 15, 25, 35은 백이 나 있는데, 네. 흑은 10, 한 13, 20에 이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5집과 덤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20집 이상은 최소 놔야 된다는 건데요. 네, 적어도 25집은 만들어야 백이 불어나는 것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마냥 쉬운 미션 같지는 않은데요. 네, 쉽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지금 최정 선수는 중앙 쪽을 갈라갔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형세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선택한 수법들이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좀더 강수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지금 충분히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수들이 약간 느슨했기 때문에 형세를 괜찮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의 사이를 노려가나요? 지금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던 진행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찌르고 치받아서. 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잘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흙이요. 네. 어찌됐든 흙은 이쪽으로 있는 것을 선수로 하고, 우변 쪽을 키우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네. 조금 보태주더라도 일단 꽉 막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늘어서 뚫려 주나요? 그쪽을 늘었네요. 네. 돌파를 하면은 이제는 한번더 늘어야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흙도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은, 글쎄, 흑이 여기 돌파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 중앙 쪽을 어느 정도 막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도 충분히 둘수 있어 보입니다. 저절로 우측에 흙집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배기 막는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끊겼을 때 바깥쪽이 깔끔하게 막혀서 된 걸까요? 네, 막히는 게 싫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신에 흙도 상변 쪽을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로 꽤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백이 막았을 때요. 네, 그렇죠. 이쪽을 막았더라면은 아마 상변 쪽을 백이 차지를 하고 흙이 우변 쪽에 얼마나 짓느냐의 승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흙이 일단 우변 쪽을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둔다면 상변 또한 흙이 충분히 살 수가 있죠. 늘면은 이쪽을 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구자를 두던지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여기를 두더라도 이것은 아니네요. 이쪽을 두는 게좀더 낫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흙돌은 살아 있어요. 뚫린 대신 흙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지금 이쪽을 두고 늘어가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도 이곳을 따는 걸로요. 먼저 날일차 교환을 하는 게 안형으로는 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곳의 판단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날일자 교환까지 해두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늘어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를 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끊는 것은 단수치고 막아서 이거는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이거든요. 흙의 수가 여유가 있을까요? 네, 흙도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상변을 두지 않고 우변 쪽을 차지하는 것도 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최정 선수의 다음 수는 우변을 향했습니다. 백이 끊어가는 걸 견딜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끊었을 때 흑이 고민되는 것은 단수치고 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를 잇고 늘때이 자리를 늘고 나서 네, 백이 치중은 가야 돼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네, 이쪽은 선수기 때문에 그냥 막아서 교환을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날일자를 두면은 이곳의 형태가 얼핏 보면은 백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흑이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얼추 봉쇄가 됐어요. 봉쇄가 된 형태라고 본다면은 백은 그냥 이쪽을 먹여치고 찝겠네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흑은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흑이 충분하죠. 이 바깥쪽을 다 틀어 막으면서, 이돌 또한 깔끔하게 잡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진행인가요? 네, 이거는 흑이 충분합니다. 저라면은 끊었을 때 이제 와서는 잊고 싶어요. 한 점을 안 버리고 이어서까지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진행된 수순에서 늘었을 때 여기서 백이 다른 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흑이 이곳을 두는 순간 흑이 살기 때문에 네. 백은 이 자리를 두고 붙여서 넘어가는 게 일감인데 이렇게 하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백이 손을 빼고 중앙 쪽을 나오는 것 이외에는 글쎄요,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흑이 2패를 하면은 이건 흑이 충분합니다. 나중에 젖히고 빠지기만 하더라도 흑돌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예요. 백이 이렇게까지 버티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면 있는 진행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네, 일단 백은 끊어가죠. 단수를 쳤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이 대국은 초반부터 대마가 뭐 얽히고 설키면서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둑이 누가 좋다고 한들 그게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전투에서 패하는 순간 바둑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전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의 형세보다는 전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늘었어요. 지금 중앙부터 좌상 쪽에 흙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글쎄요. 이곳의 흑돌은 젖히는 것과 이곳을 막는 곳이 맛보기로 살아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붙이면은 이 흑돌이 깔끔하게 죽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차단이 돼도요. 네, 이 백돌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만 놓고 보더라도 네, 적어도 패는 나요. 그냥 여기를 막으면은 살았네요. 네, 어찌됐던 흑돌은 잘 잡힐 돌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백을 향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백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 같아요. 다시 5대5가 됐어요. 네, 막상 백의 다음 수도 잘안 보입니다. 당장 이수는 선수인 건가요? 네, 이거는 받아야죠. 아마 흑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쪽을 젖히면서 버티고 싶어요. 패를 하다가 나중에 넘어가더라도 흑은 충분히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안 젖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받아뒀습니다. 백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백돌이 우상 쪽에 백돌이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백돌을 신경을 쓰면서 아마 전투를 벌여야 될 거고요. 상변에 백이 단수치며 젖혔기 때문에 흑도 이곳은 받아둬야겠고요. 네, 이거 당장 수상전만 놓고 보더라도 패가 없어야 이제 백이 간신히 수상전을 이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패를 하면서 수상전을 한다면은 흑이 좀 유리한 전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패가 수상전과 함께 남아있는 만큼 흑이 다른 곳에서 집을 벌어가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좌변 젖히는 건별 다른 수가 없는 교환인 거죠? 네,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는 우상 쪽에 살리는 게 우선인데, 패를 하면서 좀 이득을 보면서 수순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패를 하겠다는 거군요.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만약에 악수패를 쓴다면 언제든지 이쪽을 뒤로 단수치면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단수치고 넘어간다면은 집으로는 약간 이득을 받는데 악수패를 쓴 만큼 그것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네, 백도 최대한 악수패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쪽을 찌르는 것은 글쎄 너무 악수 아닌가요? 원래는 끼워서 흑의 수를 줄였던 곳이죠. 네, 만약에 백이 이런 자리를 나와서 끊고 나서 수상전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끼운 다음에 흑이 단수 칠때 따내면서 수를 조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 교환을 한 만큼 어찌됐든 이 백이 흑도를 잡기에는 이 안쪽에 공배가 생긴 만큼 이제는 쉽지가 않죠. 그럼 뱃돌이 잡힌 건가요? 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돌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갑자기 패를 하다가요. 이건 제 느낌에는 최정 선수가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이득을 본다면은 또 좌변패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좌변패는 흑은 웬만하면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상 쪽에 백기 계속해서 패감을 쓴다면 저 네. 패는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우상 쪽이 뭐 패감 공장이 될 테니까요. 네, 어찌됐든 백은 결국에는 이곳에 나가는 패감을 한번 쓰고 이곳을 나와서 끊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장 이쪽으로 끊는 것은 흙이 박고 나서 입회를 하면서 이수상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백이 잘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쪽의 백감을 미리 다 쓰고 이후에 진행에 따라서 이쪽을 끊어서 패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교환이 돼 있는 만큼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이 그만큼 악수 같습니다. 네. 아, 팩감으로 쓰는 건가요? 네, 저기는 팩감이죠. 백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끊어서 일로 단수 치는 것은 수상전이 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단수 쳐야 되는데 두 점을 잡는 순간에 끊는 것과 입구짜 두는 것, 그리고 이쪽을 붙이는 것,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흑돌은 살아 있어요. 확실히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최정 선수가 강점을 나타내네요. 상변 우상 쪽 처리에서 처음은 좀 느슨한가 했었는데, 지금은 처리가 굉장히 잘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백은 이제 계속해서 팩감을 써야죠. 팩감을 쓰고 입패를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와서 끊는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대국 시작된 지 4시간 15분이 지났으니까요. 두 선수 모두 출길 가능성도 있고요. 한 선수만 출길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위즈윙 선수가 초읽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최정 선수가 과연 초읽기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최정 선수의 수의 속도를 읽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감이 좋습니다. 우상 쪽에 처리가 최종 선수가 잘 됐는데요. 과연 승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